이제 한번 보면 다 기억하신다고. 누가 그래? 전에 저희 강의 왔을 때도, 강의 오셨을 때도. 맞습니까? 제가 그랬으면 여기 있겠어요. 여기 계셔가지고. 이 항공우주계 브라인치 내가 왜 여기 있겠어요? 다 배역하지 못해도. 네. 그래도 한 어느 정도는 따라서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이 아니라 그리는 스타일이 보통은 보고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보통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본거 그리는 스타일이었어요. 봤던 이미지. 머릿속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좀 낮이나 이런 거 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봤던 이미지를 집에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되새김질해 보는 거예요. 오늘 어디 갔었지? 어디 슈퍼 갔는데 할머니가 나한테 무슨 질문 했더라? 그때 내가 사탕을 두 개 훔쳤지 이러면서 뭐 이래 하여튼 이렇게 이거 편집해야겠네. 하루를 쭉 생각할 수 있고 돌려볼 수 있고 그래서 봤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그려보는 건데 처음부터 잘 됐을 리는 없고 이게 그때 연습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리다 보니까는 머릿속에 있던 걸 그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사물을 어느 정도 기억하는 능력들이 좀 많이 발달됐던 거 같아요. 기억하려고 해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는 이제 어떤 사물의 특징이라든지 공간의 특징을 가지고 기억하는 그런 방법을 좀 나름대로 터득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하죠. 알고 보면은 시간 싸움이 지금 계속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되기까지.